자, 간드러지는 멜로디, 명품 가사가 더해진 트로트. 지금부터 이 찰진 음악으로 모두의 심금을 울리리라. 오늘은 은강이 함께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트로트가 어우러져 극한의 감동을 선사하는 아카라 트로트 극장.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한편의 드라마와 주옥같은 트로트 명곡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시간, 아카라 트로트 극장. 오늘도 저 없는 골로 우리를 안내할 유지광씨, 웰컴. 땡큐. 땡큐. 우리 땡큐맨. 땡큐 아가들. 땡큐맨. 네, 반갑습니다. 좀 탔어요, 피부가? 네, 저는 여름에 좀 타요, 잘. 태우기도 하고요. 잘 타기도 하고. 아니, 저번 주보다 더 건강해 보여서. 아, 그래요? 네.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땡큐. 오늘 누나도 머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아, 땡큐. 좋아, 땡큐. 우리 또 같은 샵이야, 강은 씨랑. 아, 소개하기도 전에. 자, 그리고 말이죠, 말이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말이죠. 거꾸로 해도 은가은, 어서오세요. 아, 거꾸로 해도. 안녕하세요. 앞으로 해도 은가은, 아, 거꾸로 해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일단 지광 씨가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미션이 있었어요. 네. 오늘의 출근길에 대한 미션이 있었는데 네. 자, 0607님께서 지광님의 출근길 미션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는 뭘 할까요 하셨는데요. 자, 여기 가은 씨 뒤에 보이는 제 이 간판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들고 출근길을 찍는 네. 미션이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네. 그 창 검색해보시면 네. 그러니까 저를 들긴 들었어요. 네. 이게 뭐야, 요가 파이어도 아니고 공중에 떴어요. 한 1m 공중부양에서 오셨는데 네. 아무래도 머리를 맞춰야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입간판처럼 이 정도로 작진 않아요. 키 차이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아닌데 네. 미션 또 이렇게 더운 와중에 해주셔서 좀 감사하네요. 네. 끝날 시간쯤 다음 주 미션 받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미션 보이 되는 거 미션 아니야? 미션 보이. 네. 아니 우리 가은 씨도 네. 못지않게 아주 다양한 출근길 또 포즈. 이런 깨물하트 이런 거. 하트, 보라트. 이런 거. 조금 뭔가 이런 모델 이런 거 약간 노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건 어필 네. 해줘야죠. 또. 강은 씨가 네. 또 되게 상큼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지광 씨하고 강은 씨는요. 네. 세상이 마상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 지광 씨도 미스터 트롯 출연하기 이전에 이력이 어마어마한 건 우리 많은 분들이 네. 이미 알고 아닙니다. 계시잖아요. 네. 가은 씨도 그래요. 원래 또 성악 성악하셨잖아요. 성악하셨어요. 아니 저는 성악은 아닌데 그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친구들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페라 개념. 그렇죠. 파페라. 생각하면. 네,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우리 지은 씨는 아예 성악이 전공이니까. 아 그러시구나. 전 전공자 앞에서 뭐 전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여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성악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이력이 화려하신 게 2013년에는 또 발라드 가수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네. 앨범도 또 많이 내셨잖아요. OST도 정말 많이 또 발매하셨는데 근데 다 망했어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렇지 데뷔곡부터 않아요. 망했어요. OST 데뷔곡부터. 2005년부터 망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요즘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자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역주행 노립니다. 역주행. 네. 그렇다면 은가은 씨가 생각할 때 이 노래는 진짜 내 노래지만 역주행할 만하다. 네. 좀 추천할 만한 노래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천할 노래, 제가 솔직히 제 노래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4월 10일이라는 4월 10일이라는 노래인데 10일. 지금 제가 내는 이 색깔이랑은 정말 다른 목소리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제가 그런 좀 달달한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4월 10일에 생일이시거나 기념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만한 혹시 본인의 생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때 발매를 해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발매 일자가 네, 4월 10일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살짝만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노래다. 네네. 네. 에코 걸어주시나요? 자, 네. 네 리버브 주세요. 난 나의 따따따따따 우린 따따따따 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나야 따따 뭐 이런 우와. 노래 완전히 다르네 목소리가. 4월 10일이 아니면 따따 괜찮은데요. 따따
제목 땄다. 아, 너무 트로트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니 근데 네. 땄다가 더 와닿긴 한다. 땄다. 자 그럼 우리 뭐 지광 씨의 연기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네. 자 우리 가은 씨의 연기력 아, 네. 어떤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트로트 극장 큐. 변했나? 10년이나 지났는데 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너도? 살이 왜 저를 보시지? 너도 야 안 변했다 야. 무슨 나는 완전 변했지.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 그랬어? 어 예전에 어머니 하시던 가게는? 아 뭐 그 시장에서 하던 반찬 가게? 그건 망해서 진작에 정리했지. 나 말도 마라. 내가 10년 동안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랬구나. 근데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너 참 대단해. 아 맞고 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니는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해라. 고생한 마음 시키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다 애가. 근데 니 요즘 뭐하노? 난 그냥 회사 다녀. 아유 매일이 똑같다.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래? 어 야 그럼 니 우리 동호회 들어올래? 나 밴드 동호회에서 보컬 하잖아. 안 그래도 보컬 필요했는데. 오 재밌겠다. 나 할래. 저는 그렇게 가은이를 따라 밴드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야 인사해라. 우리 동호회에서 기타 치는 류지광. 여기는 새로 들어온 보컬 내 친구 박효진. 안녕하세요. 류지광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다 동갑이야. 그러니까 니네 둘도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나 먼저 갈게. 효진 씨 다음에 봐요. 네? 예. 잘 가라. 야, 저 사람 누구야? 엄청 멋있다. 멋있지? 쟤 진짜 괜찮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기타도 되게 잘 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다. 니처럼.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 있겠네. 아 여자친구 없어. 쟤 솔로야. 진짜? 어 대박. 나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 그래? 그럼 내가 밀어줄게. 역시 가은이는 화끈한 친구였어요.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어 효진아 니 액션 영화 좋아하지 않아? 니 좋아할 만한 영화 나왔던데. 뭔데? 오 완전 재밌겠다. 지광이도 액션 좋아하는데. 정말? 나랑 똑같네? 어? 어. 오늘 연습 끝나고 둘이 같이 보러 가라. 나는 액션 싫어해서. 어? 아 그럴래? 아니 난 일이 있어서. 가은이는 열심히 저를 밀어줬지만 지광이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 비 오네. 효진이 우산 있어? 아니 나 우산 없는데. 지광아 네가 차로 효진이 지하철역까지 좀 데려다 주라. 넌 어디 가는데? 나? 나는 약속 있어서. 아 정말? 지광아 효진이 잘 부탁해. 어느 비오던 날 가은이는 그렇게 저희 둘을 남겨놓고 먼저 떠났고 저는 덕분에 지광이의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데려다줘서. 아니 근데 가은이는 무슨 약속이 있길래 저기로 가지? 쟤 아마 약속 없을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이 이어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 순간 저는 엄청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광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가은이 좋아해.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고백한 것도 아닌데 선 긋는 게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있었어. 괜찮아. 나는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광이가 가은이를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가은이는 지광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걸까? 그럼 내가 말을 해줘야 하나? 저는 정말 밤을 새서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연습이 없던 날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연습실에 갔다가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효진이한테 나 너 좋아한다고 말했어. 뭐라고?
아니 진짜 왜 그러는데 그런 말 대놓고 하면 어떡하는데. 효진이 상처받았을까 얘가. 넌 지금 효진이만 걱정돼? 나는 내 마음은 아무 상관없어? 네 마음 뭐? 하지 말라고. 다른 여자랑 이어주려고 하지 말라고. 둘은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가 아무리 밀어내도 난 변하지 않는다고. 난 너밖에 없다고. 내가 오죽하면 얘한테 이러겠나. 이제 그만 포기하자. 우리 안 되는 거 알잖아. 니네 부모님 반대하시는 거 절대 안 바뀐다고. 아니 내가 설득해. 안 되면 나 우리 부모님 안 볼 거야. 누가 그러라나. 내가 그거 원할 것 같나. 니는 더 이상 너희 부모님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 이상 부모님이랑 사이 나빠지지 말란 말이야. 네가 가진 거 포기하지도 말고 내 같은 것 때문에. 너 같은 거라니? 효진이 진짜 괜찮은 애니까 효진이 같은 애가 니랑 어울린다. 니처럼 집안 좋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 만나. 싫어. 난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잖아. 맞다. 니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나는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만나서 인생 망치지 말고 고생도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내 같은 거 잊어버리고 효진이 같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이었습니다. 가은이는 자기랑 반대로 형편이 넉넉한 저를 지광이랑 이어주고 싶었나 봐요. 가은이의 그런 사랑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린 우리 세 사람. 우리는 다들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에러.